똥꼬가 헐었어요. 지금 너무 속상하다. 어제 저녁부터 완전 빨개져서. 괜찮아 괜찮아. 아무것도 아니야 이제는. 금방 끝났지. 아무것도 아니지. 완전 괜찮아. 원래 열질 때 안 울었는데. 그런데 괜찮아? 오늘 열기가 느껴지던데 너. 지사제 먹으면 이제 철수 안 할 거냐? 지사제 드신대? 아까 지사제 좋아하시지. 일단 먹이는 것도 장에 좋은 거랑 찾아왔어. 일반 남자들은 이 마스크 못 쓴다 보니 여기 살이 다 튀어나오는데? 아니, 나 얼굴 작아서 이 작은 마스크 써야 돼요? 살 다 튀어나와. 살 다 튀어나오는데? 이거 넣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마스크를 얼굴에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걸쳐놓은 느낌이. 이렇게 보면 괜찮은데? 이렇게 보면 남자들이 나이 들면 여기 턱살이 이렇게 내려오네요. 그게 나이살. 나이살이에요. 그거를 관리 진짜 운동을 열심히 해줘야 되는데. 진짜 열비? 네. 약국 갔다가 바로 현대아울렛 이어져 있어서 수유실 와서 요즘에 약 먹이고 분유 먹이고 이유식 먹이는 중입니다. 말호가 이유식 그리웠지? 쌀쌀해가지고 이유식을 먹었어. 유준이랑 먹태랑 나왔습니다. 실수 없이 움직이는 아부지. 혹시나 자면서 깰까봐. 먹태 앉아. 그렇지. 털이. 뚱땅뚱땅. 말끔하게 미용해가지고 훌쭉하네. 우리 아까 나갔을 때가 6시 50분이었어. 7시 40분, 50분 했네. 잘 잤어요, 유준아? 집 가서 밥 먹자. 에 대답한 거야? 산책 다녀와서 밥 먹습니다. 유준아 밥 먹자. 아 얼치. 물 마셔 물. 지금은 새벽 5시 반인데요. 엉덩이랑 똥꼬가 다 헐고 이래가지고 집에 있을 때 통풍 잘 되게 하라고 기저귀 채우지 말라고 하셔가지고 벗겨놨다가 요 방수 패드 똥을 위해서 똥을 두 번 쌌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다 빨고 혜주랑 저랑 잠을 거의 못 자고 있습니다. 신생아 때로 돌아온 것 같은 느낌. 유준이도 몇 시간밖에 못 자고 너무 속상하고 근데 너무 피곤합니다. 정말 죽겠다. 두 시간도 못 잤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유준이 데리고 지금 문센 갑니다. 오빠는 잠깐 유준이랑 저를 데려다주고 오늘 문센은 저랑 유준이만 갑니다. 유준이 안녕하세요 이모들. 문센 끝나고 또 놀기로 해가지고 저는 근데 이유식 챙겨서 가려고요. 그리고 새로운 유모차 이 모빌이라고 해야 되나? 엠픽스 건데 유준이 엄청 좋아해요 이거. 소리도 나고 치발기도 할 수 있고. 아 고마워. 유준이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귀여워. 오늘 날씨가 진짜 좋아요. 아직 먹태도 데리고 나오기로 했어요. 비닐봉지에 자기주도 턱받이 들어있거든요? 근데 이 비닐도 안 들고 와가지고 이거 옆에 분이 빌려주셨어. 지금 유준이에 빠지셨구만 그냥. 유준아 아빠 왔다. 엄마 아시는 분이에요? 지금 먹태. 지호야 재밌어? 지호야 구슬 아이스크림 이거 엄마한테 비밀이야? 알았어. 삼촌 비밀로 해줄게. 비밀이다. 먹태야 이거 비밀이야 알았지? 근데 이거 핸드폰 깨진 거예요? 어 핸드폰 깨졌어. 왜요? 떨어뜨렸어. 핸드폰 케이스 사요. 엄마 김밥 맛있게 잘해? 네.
그러면은 엄마가 만들어준 게 맛있어? 김밥 사 먹는 게 맛있어? 엄마가 만들어주세요. 이야, 안 넘어가네. 주호야, 그러면 아기 때 엄마가 지호 안아주고 아빠가 안아주고 했던 거 다 기억나? 그거는 기억 안 나? 지호가 바로 태어났을 때 그때는 기억 나. 그때 기억이다? 네. 진짜? 지호 태어났을 때 기억이 난다고? 우와, 삼촌은 너무 오래돼서 기억이 안 나. 그럼 어땠어? 어떤 기억이었어? 그때 아빠가 와서 아빠가 한번 가고 또 엄마가 수건을 가지고서 왔어요. 아, 진짜? 우와, 그게 기억이 나는구나. 너무 신기하다, 삼촌은. 제가 나중에 오면 삼촌이랑 먹고 산책할 때마다 삼촌이 아이스크림 사줄게. 아, 아따 열심히 하시네. 요거 프레첼 방금 팬분이 주셔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잘 먹고 있어요. 엄마 더 줄래? 유진아, 누가 왔다. 유진아, 문 열어줘야지. 누구세요? 문 열었다 닫았다고. 유진아, 재밌어? 유진이 맘마 맛있나요? 저희가 아빠 말도 없어. 벌써부터 싸우는 거야, 아들이? 이만 말하고 아빠는 말 한마디도 못하게 하고. 우리 아빠 말 한마디도 못하게 했어? 목대 바로 누워. 왜 이렇게 허둥지둥하게 누워있어? 옳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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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옳지. 아, 씻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귀찮나요? 목태랑 조금만 누워있다가 씻어야겠습니다. 우와, 대박. 아, 또 아프겠다. 어? 아프겠다. 저 유준 밥 먹을 거지? 진짜 짱구볼 같다, 짱구볼. 유준이 집에 왔습니다. 오오오, 기지개 오, 기지개 폈어. 궁뎅이가 이제 좀 열어놔야 되니까 저희 사촌 오빠 내가 알려줬는데 청기저귀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청기저귀를 샀었고 제가 유준이 태어나기 전에 기저귀 스트랩을 샀었거든요. 이거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애기한테 이제 기저귀식으로 채워라는 거예요. 유준아, 너 뭐해? 청기저귀 채웠습니다. 여기 스트랩하고. 와, 이거 유준이가 태어나기 전에 샀던 건데 이때 쓸 줄이야. 궁뎅이 청기저귀 하고 있는 거 왜 이렇게 귀엽냐. 지금 먹태 보는 유준이. 먹태? 아, 먹태도 들어오고 싶지. 먹태 좀 이따가 나가자, 알았지? 지금은 아니고. 차마 책산을 얘기를 못하겠군. 그러면 너가 아주 설레발을 칠 거기 때문에 엄마는 미리 얘기하지 않지.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준이 있어요? 유준이 있나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유준이 안녕하세요. 별로야? 엄마, 엄마 먹었는데 안 먹어? 와, 이래서 진짜 애들 앞에서 행동을 조심해야 된다는 게 제가 먹는 신용을 계속 보여줬거든요. 근데 얘가 먹어요. 원래 진짜 거부했단 말이에요. 약간 얘 무슨 맛인지도 모르는데 엄마가 먹으니까 먹는 것 같은데. 먹을만해? 나 원래 이거 안 좋아했잖아, 유준. 아, 옳지. 너 어쨌어? 과자 어쨌어? 유준이, 과자 어쨌어요? 어디다 숨겼어요? 과자 어디 갔지? 너 과자 먹었어? 여기 있었잖아. 아니, 너 먹었나 봐. 아니네, 아, 여기 있네. 아, 무슨 맛으로 먹어? 이거 왜 안 잠겨요, 이거? 이거 왜 안 잠기죠? 이거 안 잠기네? 잘 잤습니까?
설사랑 엉덩이 아팠던 거 좀 많이 나아가지고 잠도 잘 자고요. 아주 다행입니다. 좋아? 좋아? 기분 좋아? 지금 얘 혼자 앉은 거예요. 혼자. 야, 쪽쪽이 떨어진 거 막 주워서 입에 넣는 거 보세요. 지금 많이 컸다. 오, 에리피가. 오, 저 방금 사투리 자연스러웠어. 명예 부산이 되어가고 있다. 일준아, 너 나중에 사투리 쓸 거야? 맨날 쪽쪽이를 거꾸로 물고 있던 이유가 떨어뜨렸다 물고 떨어뜨렸다 물고 그래서 그런 거야? 너무 귀여워서 카메라를 끌 수가 없네. 응? 유진이 오늘 저희 촬영 가는데 같이 따라갑니다. 지금 완전 힙지야. 모자 왜 이렇게 벗겨졌어? 유진 안녕하세요. 이렇게 해서 조금씩 왔다 갔다 돌아다니다가 아니면은 지금 커피가 나왔는데요. 저는 플랫 화이트 주문했습니다. 이거 누울 거야? 나 바닐라 라떼 먹으려다 양심적으로 그냥 라떼 시켰어. 어제 치킨 먹으신 분 아닌가요? 오, 완전히. 오, 근데? 진짜 껌 색깔 잘 받는다, 이거? 저 살짝 걸어가서 커피 좀 마셔봐. 어디 가는데 커피 마시라니까. 오랜만에 촬영한 소감이 어떠신가요? 소감이요? 살이 더 빼야지. 어, 유진이도 배고프겠다. 포즈 왜 이러고 있어, 유진아? 진짜 웃겨. 쪽쪽이까지 빼버렸어. 맛있지? 오, 갑자기. 오, 맛있어. 어, 뭐 한 거야? 뭐 한 거야? 뭐, 속이 뭐야? 아, 표정 뭔데? 와, 맛있어. 와, 맛있어. 와, 맛있어. 유준이 몸무게 한번 재봅시다. 자, 몇 킬로일까요? 유준이 봐봐, 발 잡아봐. 옳지. 발 잡아봐. 발 잡아. 10.5. 10.6이네. 준아. 어쩐지 뭐 바뀌어라. 10킬로야? 키로 몸무게 4분의 1. 네 몸무게 4분의 1이다. 식빵이랑 2kg밖에 차이 안 나. 어? 식빵이 12kg. 식빵이 더 무겁나? 어, 미치겠다. 유준아, 천천히 크자. 천천히 크기에는 너무 빨리 커버렸어. 아니다, 일단 말이랑 말하고 걷기까지만 하자. 야, 그럼 다 큰 거네, 그러면. 말하고 걷기 하면. 팬분이 이거 주셨거든요. 유준이가 쌀가자를 잘 안 먹긴 하는데 제가 어제 막 먹는 모습 보여주니까 먹더라고요. 봐봐, 이거 엄마 먹는다? 봐봐, 한번 봐봐. 맛있다. 아니 방금 귀여운 거 발견했거든요. 걸어야지. 자, 걸어보자. 걸어보자. 자, 일어나서 보자. 호잇. 정성스럽게 편지를 써주시고, 아, 이거 너무 귀여워. 이거 어떡해.
러닝 나가고 싶다. 이 힌트 이거 볼마커인데 버디 찬스 원하는 곳으로 가줄게. 너무 귀엽다. 이것도 아, 이거 아까워서 어떡했어. 나 못 쓸 것 같아요 뭐. 이건 더 귀엽습니다. 놀라지 마세요. 머케디 머케디 버디 요정. 아 진짜 혜빈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 편지 읽고 살짝 눈물 찔끔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진짜로 잘 쓸게요. 저희 안 그래도 가거든요? 먹태 거랑 인준이가 하나씩 가져가야겠다. 먹태? 먹태? 먹캐디님 일로 오세요. 먹캐디님 먹캐디님 7번 아이언 갖고 오세요. 그냥 가버리노 이씨. 약 안 발라도 돼? 뽀뽀 안 해줘도 돼?